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으로서 과거에 검찰 생활을 했던 주진우 의원. 자,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사실상 빼놓박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자, 이 선거법 위반해서 재판 결과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자, 이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자, 민주당이 보존받았던 선거 자금 국고 자금이죠. 434억 원을 개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최악의 위기 상황이 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토부가 압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백현 등의 용도 변경을 사당전에 해줬다. 자, 이거하고 또 하나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유죄가 돼도 300만 원.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적어도 3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100만 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앞으로 위정교사도 함께 판결될 것으로 보여서 자, 사실상 이재명 관련해서 10월 대란설, 10월 위기설 이것이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진우 의원, 법사위원으로서 검찰도 했고 그런데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자, 이재명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널A 라디오쇼에 출연해서 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지만 친형의 강제 입원 사건에 관여 안 했다는 걸로 자, 2심까지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서 자, 이재명의 이런 거짓말 또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가 두 가지인데 대장동 일대 개발 담당자인 고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부분 그리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국토부가 결정을 했고 강요한 것이 강요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혐의만 유죄가 나더라도 최소 벌금 300만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유죄가 나더라도 최소한 벌금 300만 원. 자,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특히나 국토부의 개입, 이것은 국가기관을 끌어들여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이게 법조계에서는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것도 김문기와 함께 찍었던 사진, 함께 해외여행 출장 가고 그와 함께 골프를 치고 바다 낚시를 했다 하는 것까지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진우 의원은 비슷한 사건들이 그동안 선고됐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 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되고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이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받았던 선거자금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건 관련해서 지금 이 그동안 김두관 의원도 지난 16일 날 라디오 방송에서 자, 9월 말 10월 초 사이에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의 동요가 심할 것으로 보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사실 당내에서는 다들 쉬쉬하고 있다. 자, 9월 10월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다들 걱정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도 판사 출신이 있고 검사 출신이 있는데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자, 그러니 지금 이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김임섭이 구속돼 있고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됐습니다. 지난번에 김임섭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수진 의원 비례대표 동작 출신이죠. 판사 출신 거기도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으로부터 배신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게 이 백현동 사건만 하더라도 빼도박도 못하는 사건으로서 자 이재명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볼 때 이게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판 판결에서 지금 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이 김인섭 5년을 선고받았으면 판결을 딱 읽어보면 이재명의 유죄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 이 선거법 또는 위정교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전부 다 지금 유죄를 선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의 자 구속, 이재명의 사법처리는 빼도박도 못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주진우 의원이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코로나 확진으로 재판이 줄줄이 연기가 됐지만 10월 선고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몸이 안 좋아서 재판을 미루는 건 뭐 길어야 2주밖에 안 된다. 연속으로 미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해프닝일 뿐이고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어제 했던 신준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그것도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신준우 판사는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22분 만에 재판을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별 준비한다고 재판 기록,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기록을 못 읽었다 하니까, 그럼 수사 기록에 관계없이 앞으로 재판을 하면서 읽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한 80권 정도 되는 그렇게 4만 페이지 분량의 A4 용지 수사 기록을 빨리 복사를 해라, 질타를 했습니다. 질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서도 신준호 부장판사를 빨리 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이재명 재판은 이제 더 이상 어디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진우 의원은 등장 인물이 적고 다른 사건과 합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선고 결과가 2심 3심까지 이어지더라도 상당히 빨리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선거법이라는 겁니다. 1심에서 6개월 정도면 충분한 재판이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부를 수 있는 증인들은 다 불렀다는 겁니다. 1심에서. 그래서 지금 서류 하나하나 다 검증해 가면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2심에 가면은 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부를 증인도 없고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변호인이라면 2심에서 재판을 얼마나 끌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2심에서 재판을 최대한 끌려도 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진행됐고 재판 상황도 이재명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선고 결과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이 선거법 위반도 9월 6일 날 변론 종결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한 달 안에 선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병주 의원의 최근에 한 말,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재판부가 전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 넘은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이 김병주 뿐만 아니라 김민석, 이현주까지,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 가서 아무 죄가 없는, 증거도 없는 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은 큰 저항이 있을 것이다, 국민적인 비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급박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시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진우 의원은 법치주의가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하다 하는 신뢰 토대에서 국민도 안심하고 경제도 발전하는 것이다, 사법부를 말로든 법안을 제출하든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솔직히 신경이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전력을 다해 가지고 방해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재판에 관해서 국민이 매 눈을 뜨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들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즉 구속 시간은 제각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통해 가지고 병원 입원도 했고, 이제 또 다른 뭘 가지고 이 재판 지연을 시킬까? 이재명 그런 머리를 쓰고 있지 않을까? 또 다시 단식을 할까? 뭐 또 뭔가 다치지 않을까?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여간 이재명 주변에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